성민 씨 어때요? 예, 네, 재미나요. 아, 조정훈 씨는 분위기 어떠세요? 정말 최시원 씨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발 날 성대모사 해주세요. 그 동작들이 하나하나 특징들이 처음부터 저 성대모사 잠깐 바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예, 최시원 씨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재밌었어요. 탁재훈 씨 얘기하면 재밌으면 바로 김씨 씨도 그렇고 윤서 씨도 그렇고 여배우 입장에서 최시원 씨의 매력은 뭘까요? 모션이 있죠. 저도 모션. 처음에 반한 게 운동하러 가야겠다. 운동하러 가야겠다. 가슴 아프고 영생에서 헛소리가 나왔죠? 마이크 소리가 꼭 제 가슴이다 아픈데 동현 씨는 재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 일단은 시원 씨가 아침에 알람을 맞춰옵니다. 네. 찬송가로. 찬송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저희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벗잖아요. 네. 시원 씨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네. 복근 딱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뭐 셰프처럼. 이렇게 벗고 빨래통에다가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티셔츠를 이렇게 던졌을 때 꼬린 됐을 때와 실패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요? 나죠. 저는 녹고는 안 됩니다. 벗고 슛 쏘고 못 넣었을 때 못 넣었을 때 시원씨가 이제 항상 매사에 굉장히 좀 진지한 편이에요. 네. 저희가 쏘리쏘리 앨범을 이제 준비할 때 뒤에서 갑자기 벽을 쾅 치는 소리가 나는데요. 네. 뒤에 봤는데 시원씨가 주먹으로 벽을 쾅 치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가지고 시원아 너 왜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시원씨가 이제 거기서 주먹 꽉 치는 안무가 안 해야죠. 진지야. 이거 뭐 어디 속옷 CF에서 보던. 네. 맞아,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면서. 안무가 안 해요. 왜 모든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첫 수절을 최시원 씨가 부르는 거예요? 또 멤버들이나 또 이렇게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첫 소절 그 첫 파트를 불러야지 곡 반응이 좀 게 나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런 얘기 보통 자기 말고 옆에 슈퍼 주니어 지금 다섯 명이나 있는데 네 안 들어봐요. 아, 네. 전형적인 예. 기자라. 시원 씨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시원 씨 같은 경우 이제. 비주얼적인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첫 파트에 부른 이유가 가장 좀 땀이 덜 나고 가장 좀 멋진 모습일 때 나와줘야 그래야 곡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신동 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딴딴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딴딴딴 노래하고 하거든요. 사실 노래도 잘 안 돼요. 숨소리만 들려 아니 쏘리쏘리 때 딴딴딴 파트였어요. 예, 이번에 미나 따란따란딴 근데 갑자기 왜 수염을 기르셨어요? 아 제가요? 어 뽀뽀뽀가 끝났습니다. 저는요, 제가요, 영화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제가요, 뽀뽀뽀가 됐습니다. 아, 이거야. 구수의 없는 얘기지만, 이제, 진동 씨가 그, 남자친구. 봤습니다, 예. 예. 땡스트를 보면요. 예, 고요로 또. 암호가 나왔거든요. 예. 약간 세레나데 같은 암호가 있다고. 어떻게 암호를 땡스트에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랄까요 갑자기 숙연해지네. 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사실 됐으니까. 예, 암호를 쓴 이유는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어.